2020년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또 한 쌍의 톱스타 부부가 탄생을 했는데요. 바로 장동건, 고소영 부부.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저도 성실하게 또 예쁘게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에 나홀로 쓸쓸하게 참석했던 이 남자. 저한테 별로 좋은 날은 아니에요. 부러운 마음을 내비치던 병원 씨. 거친 황야에서 홀로 싸워나간다는 건 외로운 일이다. 네가 내 마지막 타겟이다. 그로부터 3년 뒤 외로웠던 이병헌 씨도 배우 이민정 씨와 결혼의 꼴인 드디어 스타 부부 계보에 합류했습니다. 마멘입니다. 비가 오면 잘 산다고 했는데 천둥 번개까지 쳤으니까 정말 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각 부부의 연애 시절부터 열렬히 지지했던 팬들이 입장합니다. 이 비주얼을 봐, 비주얼을. 우리 동건 형님과 소영 누님을 이길 부부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야. 인정? 어머, 무슨 냄새야? 아니, 어디서 깨볶는 냄새 이런 거 안 나요? 어머, 우리 병원 오빠 민정 언니 깨볶는 중이잖아요. 오늘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고 부부 대 헌정 부부, 헌정 부부 대 장고 부부. 재미로 보는 라이벌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. 제가 먼저 캐스팅이 되고 나서 제가 고소영 씨를 얘기했었습니다. 야, 우리도 이렇게 한때 탔던 거 있잖아, 그거 그 썸. 먼저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친구지만은 약간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결혼식도 어마어마했는데 김연아부터 배우 민효린, 박신혜 씨도 선택한 이 드레스 브랜드 우리 소영 누님이 입어가지고 유명해졌어요. 일명 고소영 드레스. 드레스 디자이너도 영광이라고 했다고. 결혼식은 당시 전무였던 이부진 사장과 이 세계적인 플로리스트까지 총동원. 꽃장식만 해도 최소 1,000만 원이라고. 하객을 위한 식사는 1인당 60만 원! 나도 먹어보고 싶다! 아주 뭐 소박한 결혼식은 아니었죠. 우리 헌정 부부도 톱스타들의 결혼답게 정말 완전 대박이었다고, 진짜 완전! 서로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처음 이제 만나게 됐어요. 놈놈놈, 나는 비와 함께 간다, G.I.죠?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거의 해외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. 각자의 상황으로 한 차례 이별을 겪었지만 누가 이들의 사랑을 막아 12살의 나이 차도 문제 없. 누구보다 멋진 결혼식을 올렸다고. 본식 때 입은 M사 드레스는 무려 5천만 원대. 어머, 웬일이야. 기자회견, 피로연 때 입은 드레스까지 합하면 1억 원 이상! 완전 더 대박인 건 웨딩홀 내부 리모델링으로 공사비용만 수억 원이 들었다는 거. 어때? 헌정 부부도 세계 결혼 맞지?